안녕하십니까. 강경동입니다. 오늘은 강서구 계하산띠 실개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방화역 3번 사근박에서 조매만 근린공원 쪽으로 걸어가 볼까요? 여기 방화 근린공원에서 계하산띠로 조매 올라갈 긴데, 이 질은 강서 둘레길 코스 중 하나라고 합니다. 인라인 타는 트랙을 지나 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얼라들이 신나게 그네를 타고 노는 놀이터를 지나치면 어느새 분수가 깔롱지게 나오는 연못이 비입니다. 분수가 억수로 까리하지에 선한 물소리, 새 한 마리, 물음도원이 따로 없네. 인자부터 떠신 여름을 선하게 보낼 수 있는 계하산 실개창을 단디 소개해 볼게요. 극하다 돌비의 넓집니다. 단디 건너있어 바리바리 싸갖고 온 군임석도 먹으면서 좀에 쉬어도 보고 실개창 소리 들으면서 다시 올라갑니다. 좀에 타지만 선릇탕도 있네예. 계하산에 올라오신 강서군민 이바구 한번 들어볼까예. 그 지하철 내려서 한 300m밖에 안 왔는데요. 이런 그 도심 가까이에서 물소리, 새소리,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행복합니다. 아주 좋은 공간이라서. 연못은 물놀이 시설이 아이락하는 거 다 아시지예. 잠시 물소리 한번 들어보이소. 여러분, 계하산 물소리 들으러 꼭 한번 놀러 오이소. 감사합니다.